사장님. 야. 아유, 바쁘신데 제 전화 받고 그냥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보통 하루에 한 얼마 정도 출하하세요? 요즘에 뭐 최소 100박스 이상은 매일. 아, 매일 그냥 100박스 이상. 네. 한번 드셔보셨어요, 수박은? 아니 저희가 샐러드 쓰기 때문에 샐러드에 사용할 때 좀 예쁘게 보이려고 사용을 하는데 일반 무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. 원래 모양 이쁘게 나오나? 네, 잘 나와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아니 그러면은 우선은 무 하나 좀 네, 뽑아서 네, 볼 수 있을까요? 무 한번 여기. 네. 아이고. 아, 굉장히 생각보다 알이 작네요. 아, 요 작은 것도 있고. 네네. 요게 이제 뭐 좀 큰 것도 있고. 이렇게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. 그냥 이 보기에는 그냥 일반 무처럼 보이잖아요. 아, 그 제가 봐도 그냥 일반 무랑은 네,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. 네, 진짜 이게. 네. 이야. 보기엔 무처럼 보였는데 잘라보니 새빨간 속살이 시선을 확 사로잡는데요. 아니 이거는 이렇게 안으로만 딱 잘라놓고 과일이라 그래도 모를 것 같아요. 수박무는 중국의 청피 홍신무와 국내 토종무의 교배로 탄생한 작물이라고 합니다. 과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수분이 굉장히 많네요. 그렇죠. 아마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먹어보고 있는 이 무는 전혀 아니지 않아요. 근데 그냥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뚝쑥 뽑으면 안 되잖아요. 네, 여기에 물을 딱 붓어서 네. 비닐을 딱 드시면 좀 큰 게 있거든요. 오우, 야, 이건 알이 진짜 좋은 사이즈인데요? 이렇게 보면 심하게 비닐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. 네네. 네. 그런 거 이렇게 딱 보면 아, 그럼 얘네 여기 딱 보면 치고 올라왔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 정도면 거의 뭐 최상급. 아, 이 정도요? 일단 수확할 무의 손맛 한번 확인한 뒤에 있는 힘껏 무를 뽑기 시작하는데. 아, 이런 거는 이런 건 뽑으면 안 되는 거였네. 너무 마시는 거 아닙니까? 이건 잘못 뽑은 건데. 감자를 캐네요. 무를 캐러와서. 이거는 올라왔네요, 진짜. 그 정도만 딱 줬어요. 이제. 그래도 첫날 치고는 사장님 저 나쁘지 않죠? 기도하실래요? 수확도 끝났으니 이제 요리를 해야겠죠? 오늘의 요리는 바로 돼지고기가 들어간 수박무 만두지짐이 되겠습니다. 이날은 마을에서 먹음직스러운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. 과연 이 수육과 오늘 갓 수확한 수박무로 어떤 요리가 탄생하게 될까요? 마늘 다 다져줍니다. 조리용 오일. 많이 말고 살짝만 둘러주세요. 예. 다진 고기에 양념을 더해 제육볶음을 만들어주는데요. 약간 고추장. 고추장을 넣어주는 것은 감칠맛을 살려주고 또 서로가 이 서로 엉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, 서로. 쉽게 말해 집에서 흔히 만들어 먹는 제육볶음을 굉장히 잘게 썰어서 만두소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.